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.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두 번째 나라 스리랑카. 시진핑 주석이 사실 스리랑카를 2014년에 방문을 했어요, 직접. 예, 방문을 해서 당시 이제 4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, 원조를 하겠다. 네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상황이 돼버리니까 인도가, 중국이 저 발밑에 있는 스리랑카에서 들쑤시고 다니면은 상당히 이제 괴롭죠. 마침 선거가 있었어요. 이 인도가 개입을 시작을 해가지고 인도가 미는 후보를 당선을 시킵니다. 그러다 네. 보니까 전 대통령이 이제 결정했던 중국에 의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중단을 시킵니다. 하지 마. 그래서 중단을 시켰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인도가 입금해주기란 돈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아, 우리가 다시 줄 테니까 그거 받지 마 이랬는데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당시 이미 파키스탄 스리랑카 정부가 중국에 진 부채가 80억 불 가까이 됐어요. 이 당시에 보면은. 그러니까 결국은 스리랑카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인도에서 돈 준다는 건 안 주고 중국이 계속 돈 갚아 그러려면 하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중국한테 그 사업을 속행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거죠. 그게 언제쯤 얘기입니까, 이게? 그게 이제 2014년부터 2015년, 16년, 17년 최근, 예, 최근 이야기입니다, 보면은. 근데 중국은 이제 여기서 만족을 하면 참 좋겠는데 만족을 안 합니다. 만족을 안 하고 이 많은 배들이 지나다니는 항로와 아주 인접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반토다라는 이 남측의 최남단의 항구를 만들기로 다시 또 결정을 합니다. 15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항만을 이제 건설 중에 있는데 2023년까지 여기에 그 세계 도크, 그 다음에 정제소, 그러니까 LNG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요. 네. 항공유를 저장할 수 있는, 비행기 쓰는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도 만들고, 그 다음에 그 배를 고칠 수 있는 드라이독도 이제 도크도 만들고, 예, 연료 보급 시설도 갖추고.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군시설 아닙니까 이거? 그렇죠. 당장 그런 느낌 들지요. 군함.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평화적 뭐 상선도 들어와서 상선이 고장난 배도 들어와서 뭐 고칠 수도 있죠. 있지만 결국은 이제 중국 해군의 이제 인도양 거점을 이곳에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표명을 하고 있는 거죠. 이제 보면은 어쩌면 이것도 크게 보면 1대1로의 예, 맞습니다. 중요한 거점이죠. 그래서 그 중국이 이제 스리랑카를 찍고 네. 서쪽으로 쭉 아프리카를 향해 가다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지역이 이제 몰디브가 나오죠. 지도를 많이 보시는 분이 계시면은 몰디브에서 서남쪽으로 남서쪽으로 가서 쭉 보다 보면은 구글 지도에 보면은 영국령 인도영 인도양 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. 보면은 네. 예.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은 이제 차고스 제도 뭐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 지역이 사실은 또 되게 중요한 이제 포인트죠. 디에고 가르시아 섬이라고 해서 찾아보시면 영국령 인도양 지역 네, 예. 식민지. 예. 그 지도를 딱 놓고 찍어 놓고 보시면은 네. 딱 가운데잖아요. 네. 예. 어렵지 않게 중동과 그다음에 이 인도 뭐 이런 지역들을 다 관할하게 두는 그러니까 호주 아프리카 다 가까워요. 가능해. 예. 다 가능한 지역이잖아요, 보면은. 예.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그 중국이 네.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통로를 쫙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. 인도양을 자기 이름이 이제 인도양이잖아요. 네.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가만히 놔두기는 이제 싫은 거죠. 그럼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상대방 세력에 이제 탁 치고 들어가야 이제 상대를 제어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인도가 이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저 멀리 한 수를 둡니다. 저 멀리 한 수를 두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오늘 말씀드릴 세이셸이에요. 세이셸. 예. 세이셸은 이제 스리랑카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3,0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. 아프리카에서는 한 1,600km 정도 떨어져 있는. 네.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대륙이야 그렇게 붙으면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프리카 이제 국가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프리카는 좀 많이 사실 떨어져 있는 면이죠. 면적은 이제 460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. 그다음에 수도는 이제 빅토리아라고 이제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고요. 네. 공용어는 이제 영어, 프랑스어, 그 다음에 크레오로, 예, 이런 말들이 이제 사용되는데 이제 공용어예요 이게 보면은. 그래서 원래 이 동네는 무인도였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프랑스가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. 나폴레옹이 이제 패망을 하면서 네. 1814년에 이제 영국령으로 바뀝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, 영국, 그리고 인도가 옛날서부터 이제 인도양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다시피 인도 네. 친구들도 이 동네에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도 옆에 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어보면은 프랑스, 중국, 인도, 아프리카 이런 음식들이 다 섞여서 뭔가 되게 독특한 예
이 지역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관광지고. 네. 예. 그래서 1971년에 이제 국제공항이 이제 개항을 하면서부터 관광지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답니다. 그래서 GDP의 50%가 관광, 외화의 70%가 이제 관광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지역인데, 이 지역에 이제 사실은 인도 사람들이 오게 된 게 노예로 온 거예요. 언제요? 18세기에 1770년쯤을 전후해서 이 지역에 이제 노예로 끌려온답니다. 인도 사람들이. 예. 그래서 이제 동남아에 보면 이제 꿀리라고. 응? 꿀리. 예, 꿀리. 이제 맞아요. 중국과 인도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로, 네, 저임의 노동자로 이제 활동했는데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쭉 와서 이제 그동안에 눌러앉고, 네, 살게 됐던 거죠. 그래서 지금의 세이셸 전체 인구의 한 6% 정도. 근데 또 중국도 19세기 말 1886년부터 이제 이 지역에 이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. 인도가 들여다봅니다. 새삼. 들여다보니까 지금 중국이 스리랑카, 몰디브 이런 쪽에다가 아프리카까지 연결 지점을 하나하나 확보를 하고 있는데, 네, 그럼 우리가 차라리 중국을 차단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상지를 쉐이셸을 찍습니다. 근데 쉐이셸이 그 수도인 빅토리아가 있는 그 본섬을 찍은 게 아니고, 네, 한참 밑에 보면은 그 프랑스어로 하면은 아송시옹 섬이라고 되고, 영어로 하면 어섬섬 이라고 하는 이제 섬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이 섬은 뭐 아무것도 없는 섬이에요. 근데 2017년에 인도가 이 쉐이셸하고 협약을 맺어요. 여기다가 우리가 활주로도 하나 만들어주고 배에다가 급유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주겠다. 그래서 20년짜리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5억 불을 투자를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사업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역을 최초의, 인도 역사상 최초의 해외 인도군 기지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서로가 어떻게 보면 바둑 생각이 저는 많이 나요. 한 수 두면 내가 상대방으로 깊게 한 수 찌르고 들어가서 탁 돌을 던지고, 그럼 상대방은 이 돌을 놔둘 것이냐, 포위할 것이냐, 싸움을 걸 것이냐를 놓고 이제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죠. 이제 보면은. 아하. 뭐 여기까지 온 김에, 네, 또 아프리카에 또 살짝 발을 한번 뒤져봅니까? 뒤져봐야 되지 않을까요? 조금 쉬었다가 가자. 예, 그러시죠. 네. 야, 알겠습니다. 대륙을 또 들어가는데, 네, 준비운동을 좀 해야지. 자,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아프리카로 발 한 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